제가 한번 타이머를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해보셨나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if 문장이고, 이게 duplicate 해서 밑에다 두고 다른 걸 하나 넣을 거예요. 다른 걸뭘 넣느냐니까 새로운 variable 하나 만듭니다. 타이머라고 하는 variable 만들 거예요. 타이머.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요 라이브즈가 아니라 이번에는 타이머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타이머가 제로가 되면은 로즈가 아니라 윈으로 바뀌어 주는 걸 하죠. 그리고 브로드캐스터도 새롭게 윈. 윈.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스탑 올 모든 걸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엄브렐라 들어왔을 때도 얘죠. 얘를 그대로 두플리킷 해서 요렇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얘는 윈 했을 때도 마찬가지 하이드 되게끔 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플레이어에도 그대로 복사를 시켜놓죠. 그죠?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은 이제 타이머를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타이머 스코어를 어디다가 세팅했었나요? 여기 있군요. 라이브즈를 여기서 세팅했으니까 똑같이 여기서도 하죠. set 라이브즈가 아니라 타이머 일단은 3으로만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60초로 바꿔줄 거예요. 3초만 견디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타이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forever 여기다 넣어줄까요? 여기다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로직을 다 같이 스테이지에다 넣어주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어디다 좀 넣어줄까요? 밑에다가 여기다 넣어줄까요? 그냥 새로 하나 딱더 만들게요. 이벤트에서 when clicked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타이머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forever 컨트롤 들어가서 forever이고 그리고 다음에 set timer set variable set 라이브즈가 아니라 얘를 타이머로 바꿔줘야 되겠죠. 타이머를 타이머에다가 해주는 게요. 타이머는 센싱이 있습니다. 센싱에 이 타이머가 있죠. 그러니까 타이머를 계속 타이머에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제로가 되면 얘를 여기로 가져올까요? 이렇게. 자, 타이머가 제로 됐을 때 이렇게 하도록 승리하는 겁니다. 3초만 견디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요두 개를 이렇게 목숨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하면은 타이머 움직이죠? 오, 타이머가 그러니까 제가 잘못 적었네요. 타이머를 그러니까 타이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머가 3보다 커지면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타이머가 처음에 제로로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얘가 커지면 바꿔줄게.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오퍼레이터에 들어와서 자, 얘를 가져와서 타이머가 3초보다 커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하죠. 처음에 타이머는 제로가 아니라 제로로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타이머 세팅할 때 어디 이게 플레이에서 했었나요? 타이머를 제로에서 시작하는 걸로 하고 그죠? 자, 그리고 화면도 초기 화면이 루즈로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스테이지에 들어갈까요? 스테이지 들어가서 when clicked 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했을 때는 스위치 백드랍을 처음에 레인이 룩 스위치 백드랍 투 레인이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초기 화면이 이렇게 비가 오는 화면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껐다가 그렇죠? 레인이 됐죠? 그리고 시작할 때 지금 플레이어와 엄브렐러가 숨고 난 뒤에 다시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어와 얘들도 시작할 때,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쇼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쇼를 해야지, 그래야지 나타나겠죠? 엄브렐라도 마찬가지 시작할 때 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게임 끝나서 나중에 지워졌다가도 다시 새로운 게임 시작하면은 새로이 시작하게 되겠죠? 볼까요? 나타나고 있고
2초, 3초를 견디니까 윈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머가 보니까 1초, 2초, 3초로 바뀌는 게 아니라 3.031초, 1000분의 1초까지 계산하고 있어요. 이건 좀 보기 좀 그렇죠. 그럴 때는 오퍼레이터에 들어서 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운드는 뭐냐니까 소수점 이하, 그 점 밑에 있는 3.031, 점 밑에 있는 031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운드 얘를 어디다 어디 있었나요? 잠깐만. 여기 타이머를 바꿔주는 게 set timer 바꿔줬는데 어디서 바꿔줬나요? 플레이에서 바꿔줬나요? set timer to 0 set timer to timer 한 것이 여기 있군요. set timer to timer인데 이 타이머를 소수점 이하 자리는 없애야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라운드에서 이렇게 그냥 타이머가 아니라 라운드 타이머입니다. 점 이하의 숫자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놓으죠. 원래 자리.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면은 이렇게 타이머가 1초, 2초, 3초, 4초. 그죠? 3초 넘어서면서 윈 화면을 바뀌었습니다. 근데 3초만 지나서 바로 승리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게임의 난이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숫자를 통해서. 다시 적어도 한 30초 혹은 60초를 타이머를 60초 1분 동안 빗방울을 3개를 맞지 않으면 승리하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코딩 방식을 했는데 지금 이 위치 코드가 있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한번 그죠? 이 코드를 지금 우리가 어디다 뒀나요? 스테이지에다가 이 코드를 작성했어요. 근데 스테이지가 아니라 다른 데에다가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플레이어나 엄브렐라 스프라이트 레인드롭 스프라이트에다 이 코드를 옮겨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코드 이 코드를 어디에 했을 때는 되는데 어떤 스프라이트 했을 때는 안 되는지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도 여러 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